예, 자, 이제 그 기장역 안에 들어왔는데요. 예, 여기 보시죠. 예, 이면 사선이고요. 이면 사선, 이면 사선인데, 보시죠. 전철은 아까 보니까 4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 무궁화호 타는 곳,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해 열차 출발 15분 전부터 입장합니다. 지금 일단 열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무궁화호는 저상호이고요. 전철은 고상호이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대단한 낭비죠, 사실은. 사실상 이게 정말 큰 낭비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KTX 이음이 지금 고상호 대응이 되거든요. 고상호, 저상호 쌍방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나로 빨리 통일하는 것이. 4칸으로 운영되는 거죠, 4칸. 쟤는 왜 이렇게 앞에 갔었냐? 무지하게 앞에 갔었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 저 밑으로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돼 있나 지금? 그렇죠. 지금 뭔가 여기 공사하느라고 애매합니다. 이런 시점을 보면 빨리 고상암, 저상암 통일을 해야 된다. 태양광에 출발합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고상암, 저상암 대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가는 것은 4시 46분. 그게 한 30분, 13분? 26분, 13분 간격이네. 여기는 22분. 네. 저 정도 되면 대충 타러 올 때 시간표를 확인하고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타기에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막 20분씩 되고 하니까 다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시 22분, 38분, 22분 간격, 30분 간격. 좀 불편하죠? 네.